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교대를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다섯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고 듣고 먹게 하소서.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수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수요일날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자반을 잠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가르치는 것은 큐티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큐티라기보다는 정말 뭔가 영혼의 정밀 복격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제 수종이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네시하지만 둘이 할 때 말씀 열 때 7월 20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7월 20일 날 내 눈을 열어 기도하고 보는데 나의 도움이 그 말씀이 영혼을 타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말씀된다는 그 이유는 그 증거는 뭐냐면 영혼을 타격하는 거예요. 타격 영혼을. 예. 그 나사로가 들을 때 얼마나 이게 타격감이 컸으면 그냥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좋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그런 진지한 나사로 하면 우리의 귓구멍을 열어놓고 도를 옮겨놓고 들을 때 영혼을 정말 정밀 타격해요. 내 영혼이 들었다는 걸 알아요. 그건 뭐냐면 내 영혼 위에 올라가서 내 이성을 위에서는 그걸 통제하는 그 위에서는 말씀이 돼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 좀 되는. 그러니까 7월 20일부터 그 영혼의 큰 타격을 이제 그 전에 이제 사랑을 오래 참고 이제 계속 되고 있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영혼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가장 제일 윗분이 내 도움이 된다는 게. 그 말씀이 지금 16일 정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the highest, the most high, the highest 제일 높은 자리가 내 도움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고 힘이고 정말 힘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또 우리 이성과 감정까지도 통제하는 또 다스리는 지배하는 절대 권력을 막 누리는 그런 말씀으로 사모하시기를 서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냥 좋았던 말씀이면 안 돼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그 말씀의 에너지화예요. 그 말씀이 그냥 좋았던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나무로 키워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숙제예요. 그것은 정말 안 하는 사람들 또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 많은 큐티 모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잠깐 좋은데 그 다음에는 말씀이 능력되지 못해서 그냥 서로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까지 되고 나를 지배하고 감격이 되고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의 에너지 바 같은 핵연료 같은 그런 것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되게 노력을 하겠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영혼을 타격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지성으로 잠깐 동의한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성적 동의를 통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영혼까지 가서 박살을 내고 큰 에너지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또 한 번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저 사람 목사라서 그렇겠지. 그게 아니에요.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되기 전에도 아주 귀한 말씀을 줄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의 한 수라고 알죠? 신의 한 수가 어떻게 한 번에 주어지겠습니까? 매주 잊어먹고 매주 없애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신의 한 수가 정말 신의 한 수가 되기를 정말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노력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더욱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에요. 이스라엘이 세 번 정도 3대 절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며칠을 걸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산은 한 1km 정도 위에 이렇게 있어요, 지상에서. 그러니까 진입하면서도 1km 정도는 가야 돼요. 그럼 어디 보고 가겠어요? 산을 보고 가고 성전을 보고 가겠죠. 찬아 여기 조금만 이렇게 올래? 예, 조금만 오른쪽 오케이. 예, 사람이 이렇게 반쪽만 보인다는 게 참 거슬리는 일이구나. 머리 조금 뭐 찬아 머리가 약간 작긴 하지만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케이. 카메라 각도를 그렇지. 내가 여기서 보는 카메라 이리 다 보이지. 좋네. 어? 지훈이 머리통에 있어야 될 두 어린애가 안 왔네. 고사 어린애들이 깜빡했네. 내가 하도 은혜를 받아갖고. 지금 뭐하다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을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시인은 은혜 받은 시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겠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분명히 산과 함께 성전이 보이고 어쨌든 산을 봤던 성전을 봤던 그에게 떠오른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산을 봐도 하나님이셨고 그저 이렇게 해석해도 또 거기 성전을 봐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은혜로운 사람은 뭘 봐도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뭘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저 전원만 봐도 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게 생각이 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꽂아야 산다. 난 충전하지 않고 죽는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평범한 삶도 못 산다 그 정도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봐도 그 생각이 나요. 휴대폰 충전기만 봐도 애들은 이거 떨어지면 막 손이 떨려 그러지만 이거 보면은 내 영혼은 충전이 됐는가. 아침에 와서 나는 충전을 하나밖에 못하고 가면 이건 아닌데 그러면 다시 와서 기도하고 밥 먹고 와서 다시 기도하고 내 영혼의 배터리는 몇 칸인가 이런 거. 근데 뭘 봐도 하나님 생각이 조금 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치매에 많이 걸려 있어요. 자꾸 잊어먹어 하나님 주신 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거 잊지 말아라.
그때 수련회 은혜 주신 거, 저번 주 은혜 주신 거, 네 큐티에 은혜 주신 거 잊지 말아라. 너는 영적인 치매가 걸렸구나. 또 잊고 또 잊고. 그때 은혜 받은 건 어쨌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잊지 마라. 시편 103편일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forget not all his benefits. forget not 잊지 마라. all 모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너한테 잘해준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뭐 은혜와 평강으로 너에게 관을 씌우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사 내 청춘으로 새롭게 하셨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소원을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여하튼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오기도 하지만 성지순례 갔더니 장사하던 거기 계신 것마다 장사 물건 파는 사람만 많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뭐 가면 좋겠죠. 근데 그냥 다큐멘터리로 봐도 되고 특히 성경에서 더 잘 나오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난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은혜 받은 그곳이 성지가 돼야 된다. 내가 은혜 받은 그곳이 나이가 성지가 되고 예수님을 만난 그곳이 나의 성지잖아요. 그 우물가가,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게 성지가 된 거잖아요. 첫 번째 아가는, 세 가지 아가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아가는 나의 나 아짜입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 그러니까 세 가지 아가가 나와요 오늘은. 첫 번째 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아가, 나 아짜예요. 나의 사랑.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생명 걸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항상 아침에 올 때마다 하늘 앞에 나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쭉 나만의 성지 순례를 해요. 물론 다 걸어다니진 않지만 배부르면 걸어다녀요. 그런데 내가 마귀에게 그 심각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한 시간 동안 주일날 아침에 낙심하지 마라. 네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 말씀을 한 시간 동안 먹이셔갖고 나를 치료한 나의 성지가 여기. 십몇 년 동안 몸살 감기로 여겼을 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기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여기서 경매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지가 되게 여기서 그 일을 해결해서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냥 눈에 안 보이신다고 그냥 함부로 하고 찾지도 않고 네 멋대로 얘기하고 저 뒤에서 옛날에 하울이가 볼 때 내 손목 저 저기 박연아 씨 기도하러 올 때 여기 기도 그 성지 저 뒤에서 루프스 고칠 때 그 바로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저 안에서 허리 아파 죽을 때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이거를 목사님은 맨날 지겹게 저거 계속 생각하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억을 USB 안에 담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USB 안에 싫어하는 음악 담나요? 지워버리지 안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모세에게 필요했던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저는 이상하게 그게 USB로 느껴져. 왜냐면 이게 17장이거든. 벌써 이 안에 기억 창고에 그죠? 10대 재앙 들어가지, 홍해 들어가지, 달아진 마라 들어가지.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USB 안에 모세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기억을 갖고 기도하리라가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닛시를 가능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나의 성지순례를 할 것이 별로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만의 아가를 만드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이 실력 저 실력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때문에 더 짜릿하고 기쁜 거지 그거 조금 더 잘했다고 그렇게까지 막 계속 기쁘진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그 실력이 늘고 하나님 함께한 그 느낌 그 짜릿한 감사한 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으니까 막 감격이지 의사가 고친 것은 뭐 자기가 실력 현대역으로 고치면 고친 거 고마운 거지 뭐 돈 받고 고친 건데 뭐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몸과 마음을 치료하셨다는 것은 더 행복하잖아요 아닌가? 나의 아가는 첫 번째 아가는 나의 아가예요. 나 아자 나의 노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노래 요새 그 하나님께서 사랑 말씀을 주셔서 정말 어디 가나 참 예의 있고 매너 있는 사람이 돼서 행복해요. 이 사랑 말씀을 마음에 품고 몇 마디만 나눠도 그 사람이 마음 다 열려요. 진짜 웬만하면 네. 대단해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네. 앞으로 실수할 일이 참 적겠어. 너무 행복하죠. 또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25년 된 상처도 치료하시더라고. 놀랍죠. 이 말씀을 일어나요. 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해요. 오늘 말씀도 역시 나에게 큰 힘이 계속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기적들 안에 보면 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아멘? 그잖아요.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무슨 153마리 뭐 이런 거?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38년 된 들어갈 게 아니라 그냥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배우기로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말씀을 보내사.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장소들을 잘 보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Nothing is impossible.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기도마 간구로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든 주여 자 이해되시죠? 이 정도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있는 곳에 기적이 함께 동반됐다. 구름이 있는 곳에 비가 함께 동반됐고 번개가 함께 동반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시길 바라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루시. 영혼을 이 돌을 옮겨놓은 영혼이 강타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저번에 했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단 한 말씀으로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말씀 배웠죠? 첫 번째 아가, 나의 아가. 하나님, 내가 할 때마다 도와주셨죠? 나의 기도 장소, 나의 아가. 나의 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찬양도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나의 노래지. 그냥 남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 아, 나 아까 오늘 하루 아침에 한 시간 두 시간이 계속 눈물이 나. 이상하게 은혜가 됐는지. 그래서 내가 아까 5분 왜 기도하자고 그랬냐면 잠깐 눈물을 멈추고 와야겠다는데 내 어머니 은총이 벌을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신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야. 누가 시켰어? 그거 치면 내가 눈물이 더 나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도움이 안 된다. 내 어머니 은총이 벌을 눈물을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 어머니 은총이 벌을 거기서 치면 어떡하자는 얘기요. 기억이 나잖아. 내가 저기 삼성센터 가서 정말 은혜 베풀 때 그런 것들 또 기억이 나니까 막 은혜가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억이 있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럼 노래가 달라지잖아. 나의 아가. 어떤 찬양만 하면 너무 눈물이 나고, 그죠? 어떤 기억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나고, 노래방 가서는 18번이 그렇게 많으면서 하나님께 오면 18번이 없어. 오래 안 해. 용집사님 무지하게 오래 안 해. 아이, 차량 시간 때문에 안 올래. 막 이런 거야. 목사님은 설교 길게 하고. 아니, 길게 할 중요한 게 아니라 여하튼 아가를 좀, 두 번째 아가를 할까요? 아가? 두 번째 아가는 시편 121편 3절부터 내가 8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지키시리로다 하는 것만 7, 8번이 나와. 이래 지키고 저래 지키고. 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고 바람 너를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 4절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 5절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자. 6절 너를 해치 않으려다 결국 지키겠다는 거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주립을 지금부터 여호와까지 지킨다. 이해되죠? 전부 읽고 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연상이 되냐 하면, 한번 따라 있습니다. 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50 됐다고 70, 80이라고 나이 많게 볼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아가예요. 여기 보면은 3절부터 8절까지 발 안 미끄러지게 하고 뭐 옆에서 지켜주고, 오히려 저 여우리보다 더 어린 아이를, 그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이거 완전히, 그죠? 거의 갓난아기 바로 위 수준을 지키시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가 어른인 것 같죠? 죽을 때까지 아가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담이 몇 살 산 줄 알아요? 알죠? 다 930살 살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태어나,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태어났으면 만약에 아담이 930년에 죽고요, 셋도 아마 이게 몇 살 가셨나 이분이? 하여튼 이분도 900몇십 살이야, 그죠? 예수님은 33년 정도 하셨는데 900, 막 이거 대기하는 게 아니라, 여하튼 아담이 930에 죽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 아들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살이에요. 다 나오는 얘기야 그냥. 근데 거기에 약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담이 130살 때, 아니 130살 때 셋을 낳았으면, 그리고 800년을 같이 살다가, 크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930살에 죽었을 때 셋의 나이는 800살이에요. 그렇잖아. 130살 차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담이 130살에 어른이었을 때 아기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아담은 셋을 품었을 거예요. 어디에? 그 마음과 눈에. 안 그래요?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약간씩 뭐 스트레스도 받고 조금 뭐 여러 가지 있긴 있겠지만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저 애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눠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셋이 태어나서부터 800살까지를 아담의 마음과 눈에는 다 있어. 그러니까 800이 돼서도 아담은 이랬을 거야. 아담아,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아담아, 그 아니 세사 셋 예, 그건 너무 몸에 안 좋단다. 이거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의 눈에는 셋은 영원히 사랑하는 아가일 수 있어요. 그게 싫다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싫어할 필요 없어요. 우리 찬아하고 지훈이가 집에서 가끔 나한테 놀려요. 할머니가 아빠 보고 아가래. 네, 그거는 어떻게 처음 들을 때는 당황스럽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아가로 그 눈에 담아둘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크게 잘하는 건 없지만 여하튼 개념이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적어도 우리를 아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신 분들에게, 그죠? 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고마운 거니까. 근데 나도 요새는 원래도 그랬지만 더 애들한테 가끔 요새 또 아가라고 불러요. 남이 봤을 때 나가면 성인이지만 나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의미에서 아가라고 부르는 거죠. 누군가 나를 아가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인 거죠. 하물며 우리 부모도 또 아담이 800세 된 이런 거 볼 때도 다, 그리고 아담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가예요. 그죠? 그래서 아짜를 처음에 같이 넣었다 이런 건 거짓말이고 농담이죠. 그래서 보세요. 십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넣고 유일하게 거기에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주겠다고 하게 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네 부모예요. 아, 굉장한 효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맞아요. 너를 아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에게 잘해라. 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거의 없는 것 같아. 1년에 한두 번 함부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아주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으면 고발하세요. 고발해.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러다 너 죽는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시편에 보면 너의 구원자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모태에서 만드셨대요. 시편 71편 6절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은혜가 돼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뱃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베이비로 우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눈에 담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나 설교가 아니라 실제로 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는데. 네.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가는 걱정하는 거 아니다. 우리 많은 염려를 갖고 살죠. 그죠? 인생 살면서, 그죠?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에라, 문제 없는 날이 없고, 그죠?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나를
아가로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가 염려하나요? 아가가 염려가 너무 많으면 애가 그냥 늙어 보여 너무, 그죠? 아가는 염려하지 않고 뭐 하는 거죠? 우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그 엄마들이 아가의 울음소리로 그게 소변인지 대변인지 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아닌가? 아, 이걸 안 해봐갖고 내가 애를 낳았어야 되는데. 이게 소변인지 대변인지 안다는데 맞나? 아니요? 뭐 민감한 사람은 알겠지 뭐. 몰라. 여하튼 울음소리 하나로 얘는 말을 못하니까 다 하잖아 아가는. 그냥 다 알아듣잖아 막. 아가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울잖아요. 한나가 아무리 걱정해도 안 돼. 걔는 우는 게 나아 차라리. 아멘. 우리가 해결되지 않을 거 너무 힘든 것들은 우리가 계속 해봤자 머리만 돌아버리더라고. 아가가 좋아요. 여기 와서 자꾸 울면 돼. 할렐루야. 눈물이 안 나오면 정수기에 가서 묻혀. 하나님이 안 속아주겠지. 저는 주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어저께 했어요. 저녁에 와서 많이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기본은 지켰어요. 그 난 두 가지를 항상 기도해. 하나님 찬양할 때 그냥 찬양이 좋긴 좋아요. 은혜도 되고 굉장히 잘 돼요. 기도도 잘 되고 찬양할 때 마음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저께 그렇게 그 마음의 치료에서 기도했더니 아침부터 한두 시간이 계속 눈물이 나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눈물 닦냐고. 여기 다 눈물이야. 콧물 아니고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세요. 내 마음이 아픈 건 안 되니까 막 우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고개가 아프다고 아는 거예요. 엄마가 더 잘 알아 애보다. 네가 왜 아픈지 그리고 어디에 빨간 약을 발라야 되는지를 하나님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울어야 돼요. 주의를 위해서 좀 울고 좀 일찍 와서 울고 하나님께 한번 해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 이제 그 전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cares 돌본다니까. 아멘.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무지하게 또 돌려야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속에 넣고 에너지화 시키세요. 너희 염려를 다 너희 염려 얼마나 많아 다 너희 염려를 다 다만 내가 10분 할까요? 너희 염려를 다 하려면 와서 좀 기도해야지. 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왜냐하면 영어로 for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가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오랜만에 화초를 안 죽이고 오늘 아침에도 물을 붓고 나오더라고. 아 돌보는구나. 날 좀 돌보지. 여하튼 그러는데 여하튼 화초를 이건 안 죽이고 어? 처음에 사올 때 막 사오더라고. 너 죽이려고 그러지? 말려 죽이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이거 하나도 안 죽이고 너무 예뻐. 참 나도 이거 안 죽이려고 정말 노력해 매일. 어? 어머니가 몇 개 더 놓으신다고 해갖고 엄마 나 하나도 힘들어. 지금 치울 게 얼마나 많은데.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가는 이거 진짜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가는 걱정하는 거 아니고 응? 아가는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는 기쁨이에요. 응? 요새 애들만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거 다 외웠고 다 풀렸어요. 제발 이 말씀이 에너지화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몇 개월이 가든 어떻게 되든 에너지화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좀 이성적이고 조금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이 응? 김정은이 핵폭탄 만드는 정말 우리가 이 안에 영적인 핵폭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가 너로 인하여 하면 막 거기서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못 이긴대요.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이거 눈빛이 저기 과연 저럴까 그런 눈빛인데 어떡하지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먹으면 그 말씀은 믿어지게 돼요. 예, 말씀. 나 이 말씀 너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잃지 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뭐 한 것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 자녀를 대할 때는 얘들이 뭘 잘했다 못했다는 그 다음 거고 얘들의 존재로 인해서 원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을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애들이 우리 애들 낳아서 이제 애들이 누워 있었겠죠. 어렸을 때 밖에 들어오면 나는 바카스 안 먹었어요. 얘들 한 번씩 보면 그게 마음의 치료였어요. 진짜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주위에 바카스를 먹어야만 힘이 났던 게 아니라 얘들 보면 피로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덜한 면도 있긴 하지만 지금도 거의 유효해요. 바카스 같아. 피로회복. 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잃지 못한 피로회복. 우리 서로에게도 좀 피로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아가는 뭐였죠? 나의 노래. 두 번째 아가는 하나님의 노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잃지 못한다. 너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 세 번째 노래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노래. 그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아가서 나오죠. 그게 서로 사랑,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부와 신랑의 사랑의 노래라고 얘기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상호작용이다. 아멘. 사랑은 한쪽만 해서는 안 돼요. 부부생활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쪽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 왜 저분들한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성도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아들이라고 더해주고 얘가 돈이 많다고 더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녀들 중에 하나님은 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공평과 의의 자리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원래 그 자리에 계시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내게 가까이 오는 거지 뭐. 가까이 오는 자가 들리는 거지 뭐. 에어컨 가까이 가야 시원한 거지 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랑을 입고 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기보다는 그가 가까이 왔을 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만나주고 제기를 그만둘까? 그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내가 간절히 안 찾은 기억이 없어. 여기서 그 정말 뛰어난 나의 예루살렘이 성지가 있을 때 거기에 간절하지 않은 곳이 없다니까. 그냥 간절하니까 만나준 거지 네가 정신이라서 만나준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요. 네. 또한 사랑은 뭘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의 편이 되는 거다. 예,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뭐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 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 우리는 좀 하죠. 아내와 남편이 내 편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죠. 아니면 말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그것이 사랑의 노래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만 사랑하면 돼. 아멘. 나만 꿍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계속 꿍하고 있고 하나님 안 찾고 그러면 멀어진 거야. 가까이, 나를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께 사랑을 좀 보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입어요. 왜?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다 사랑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정말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로 그냥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행함과 진실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로 표현이 될까요? 선택을 하나님을 한다는 게 아닐까요? 그죠? 선택. 하나님 편, 하나님이 먼저라는 뜻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시간에 먼저, 돈에 먼저,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지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11조를 뒤에 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사랑은 아닌 것 같아. 저를 비롯해서 나도 요새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앞에 있는 게 사랑이야. 아멘. 아멘. 네. 어두일민가? 앞에 있는 거. 시간이 남는 사람이 어디 있고 돈이 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늙어서 할 일 없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돈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남아서 드리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 나는 애들이 먹다 남은 건 안 먹잖아요. 사랑 아니야. 배불러서 주는 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던데. 그 전도사 때 제가 사례비가 18만 원 정도였을 때 건축 헌금을 100만 원을 작정했어. 어딨어 그게? 학원 강사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나더라고. 사고가 나는데 그냥 와서 막 합의금을 준대. 빨리 나가면, 안 그래도 난 나가야 돼. 원래 나가려고 그랬어요. 부흥회 때문에. 합의금 딱 120만 원인가 나와서 100만 원 헌금 내고 11조 내고 나니까 고깃값이 남아서 고기 먹었던 기억이 나요.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그 마음이 나는 되게 소중하다고 봐요. 하나님을 먼저 챙기길 원했다는 거. 언젠가 이 말씀이 그 사람의 목에 좀 들리길 원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사랑은 먼저인데,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 후배가 있어요. 같이 목욕하고 놀던 사이면, 신학교 준비하던 사이면, 신대원 준비하던 사이면 꽤 친하겠죠. 내가 영어도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 결혼식장을 내가 안 가서,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근데 난 다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왜? 난 그때 하나님 그 영어 교실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빠져도 돼. 근데 난 하나님께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다른 사람 시켜서 부조금을 내라고 그랬는데 얘가 안 냈나?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나? 그 후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근데 하나님께 엊그저께도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 손해봤어요. 사람은 다 이해해 주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좀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니 그 돈독한 우정이 내가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그랬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해. 난 진짜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해보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된다. 정말 손에 안 발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그냥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려고 하는 그게 너무 없어요. 사랑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보는 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시겠어요? 그냥 사람을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 자꾸 서기 때문에 다윗의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천년의 사랑이에요. 근데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왜 화났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화난 거예요. 원래 싸우길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니 저게 하나님 욕을 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 다윗을 내 사랑이라고 부른 거예요. 법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옆에 아가처럼 사람에게 잘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냥 뛰놀았어요. 하나님은 많은 예배 드리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편이 필요해요. 지금 예배 드리는 자 얼마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조금 애매하니까 싱거우니까 허전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과연 그 2만 명 중에 몇 명이겠냐. 숫자가 작더라도 퍼센티지 높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숫자 많은 교회는 그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지방 제거 수술을 하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이 맞춰져 가니까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은 워낙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만 좀 잘 보이면 된다는 얘기야. 다윗처럼 남이 안 볼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 자기 애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를 힘들다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레위인이 왜 레위인이 된지 아세요? 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탁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걸 못 견디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거 빼갖고 그러니까 모세가 열이 확 받은 거야. 그냥 아직 나이도 들었는데 꽤 힘이 있었나 그냥 해놓고 그냥 다 갈아 마셔버렸어. 진짜 요새 말로 진짜로 갈아 마셨어요. 금송아지 다 그래놓고 한마디 딱 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설 자들 와라. 레위인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영적 레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하고 함부로 하고 말이야. 나만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말이야. 나만을 위한 종교야. 나만을 위한 예배. 아주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시간도 손해 물질도 손해 안 보고 은혜가 돼. 레위인 나와라. 아니 레위인 나와라고 안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설 자 나오라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싹 와갖고 그날 금송아지 앞에서 그딴 식으로 했던 3,000명을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호위대로 레위인은 특채됐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겁니다. 성전에서 놀고 먹는 자들이 뽑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자들이 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 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먼저라는 게 있고요, 손해보는 게 있고요. 하나님 체크를 해보세요. 먼저 하나님부터 그게 사랑이고요. 손해보는가 보면 그게 사랑이에요. 손해 안 봐. 절대로 내 진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안 보더만 어느 집단에서든지 딱 보면 알아. 눈치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거 한 거지 그거 손해보려고 한 거 아니다. 난 다른 거 못 봐도 그런 게 보이더라고. 세 번째로 그분께 관계된 것이 참 소중한가 그의 편인가 먼저인가 그의 손에 그를 위해서 손해 보는가 그의 편인가 레위인처럼 그리고 그분께 관계된 건 되게 소중해. 이거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관계된 건 소중한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 그지?
근데 그 사람에게 관계된 건 소중한 건데 그걸 소중한 걸 소중하게 안 여겨주면 마음이 섭섭한 거지 서로. 사랑의 그 서로의 아가를 부르려면 서로 잘해야 돼요, 그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는 더 그래요.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내 종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내 편, 하나님 편이 좀 되어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 편. 여러분이 이 세 개 중에 어떤 아가가 정말 필요하신지. 난 첫 번째 아가를 생각하며 그 아가가 하나님께 부르는 나의 노래들이 잊혀지지 않기를 또 항상 생각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가, 내가 많은 염려와 많은 힘듦 속에서 내가 어른처럼 굴 때 하나님 옆에서 나는 아가다. 난 그냥 울란다. 갑자기 왜 차 올란도 생각이 나죠? 울란다. 하나님 옆에서. 마지막 아가를 생각하면서 그의 편이 되어서 살다 좀 죽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사함 해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영생까지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왜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그의 편은 못 되어드리나? 나는 언제나 그의 편이 될까? 죽기 바로 전에 난 하나님 편이니까 난 반드시 그쪽 편에 천국 편에 서야 돼요.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 아니 많이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합시다. 사람의 눈 보고 하지 말고 다른 교회는 이 정도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합시다. 주님께 관계된 게 너무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것은 성소여 성물이여 귀한 일이라고. 그것은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귀한 일이라고. 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응? 그런 상호작용 일어나길 바라요. 이 세 가지 아가 기억하시고 그 중에 제일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심어야 될 건 뭐죠? 한 가지만 심으면 돼요. 그리고 핵화, 핵연료화 시킵시다. 나의 도움이. 시온산 보고 성전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 하나만 5만 번 돌리면 여러분 강력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만 붙잡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00번, 1000번. 다음번에 외쳐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